이어서 우리 현수님, 야, 마이크 드릴게요. 제가 장기를 좀 잘 두거든요. 테크아웃 장기 제가 3단입니다, 오. 만약에 아프리카 TV에서 장기 대회를 만약에 개최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신선한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걸로 어떤 재미를 보고 싶은지, 예,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지루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4년 전에 위닝을 너무 좋아해서 위닝데이를 제안했는데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솔직히 무슨 생각이냐면 죄송합니다. 맞네. 현실이죠. 왜? 연예인을 제가 섭외하죠. 그래서 연예인 위닝데이를 제가 아프리카 TV에 지원을 받아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현수님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연예인을 섞으면 사람이 되듯이, 그럼 난 그것도 생각해요. 여자 장기와 아프리카는 여자의 미치거든요. 그리고 절대 카메라가 장기 위주로 찍지 않아요. 장기 위주. 몸 장기. 내장, 위장. 이런 팁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드리고 싶어요. 네. 유익해요. 진짜. 아, 진짜요? 정말 유익해요. 이걸 사계편님이 아, 또 파고 있어? 핫동에 올려야 돼.